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충북에는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됐는데, 이때 김용환 지사가 서울을 다녀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가 중요한 현안 때문에 행정부 지사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고, 야당은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 연일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충청북도에는 재난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음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김용환 지사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재난 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만나러 서울에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지사를 대신해 이우종 행정부 지사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후 3시 19분에 청주에서 출발해 저녁 7시부터 1시간 정도 전문가 2명과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많은 비가 계속된다는 보고를 받고 밤 11시쯤 돌아와 6분가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김 지사가 재난대응 최고 단계 격상에도 폭우를 뚫고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관내에 있어야 하며 관할 구역 이탈은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김 지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들과 겨우 약속을 잡아 도정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조언을 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부 지사를 중심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2명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개발 사업 관련 업체 대표인데 누구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번 컨택하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잡은 스케줄인데 도지사에게 계속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큰 문제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 7명은 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도의원 35명 가운데 과반이 필요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